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조명을 같이 흔들면서 하니까 너무나도 환상적인 밤이고요. 왜 제가 고마우신 분들이 없겠습니까? 멀리서 오신 내빈 여러분들도 고맙고, 예, 우리는 어떤 내빈이란 건 관공서에 계신 분들, 관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내빈으로 이렇게 우선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는 음악 예술인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사랑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VIP입니다. 우리 아까 이한삼 선생님 서울서 먼길 오셨는데,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저희가 수업 때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고, 건강하셔서 좋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구CC 우기정 회장님이 가곡 회원이에요. 저하고 십수년간을 같이 회원으로 하시면서, 그런데 회장이 가곡 좋아하는 죄로 그 밑에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모두 총 동원령이 내린 겁니다. 그분들께 제가 죄송하고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이 행정적인 또 실무적인 서비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예. 예, 이 고마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슴에 잘 새기고, 그분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는 전방에서 가곡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년을 제가 꼬박 한 길을 걸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길이 이제서야 조금씩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곡이란 것은 아직은 음지예요. 예, 근본 음악의 형태가 양지로 가서 대중들과 막 신나게 춤추면서 하는 음악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곡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아시죠? 연령대를. 예, 제가 20, 30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예, 기본 5, 6, 70대입니다. 오늘 우리 출연진들도 그래요. 예, 4, 5, 6, 70대 아마추어 출연진들이 모였는데, 이게 현장에서 교육이 끊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전방에서 노력을 해도. 그래서 훗날에는 정말 이 가곡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한 음악회를 만들어내는 게제 꿈이자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그 젊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연결이 된다면 가곡이 계속해서 공존을 할수 있겠죠. 오늘 느끼신 그대로 내년에 또 진한 감동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날씨, 혹여나 아이고 내가 오늘 입고 온옷 추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 오실 때는 꼭 긴팔에 약간 따뜻한 옷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식사 최선을 다해서 6시 이전으로 당기려고 노력합니다. 예, 줄 서시는 거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최대로 줄여가니까요. 요령이 있게 줄을 서셔가지고, 새치기는 안 됩니다만, 보통 아까 보니까 예, 5시 2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예, 그 식사 땡에 맞춰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몇십 분 차이에 그 식사 먼저 하고 좀 늦게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조금의 불편은 있겠지만은 다른 거는 오셔서 즐거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보면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장단 예, 감사드리고, 우리 주최 측에서 또 예, 보면은 대구CC 임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대 출연하신 분들 전체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음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들 해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어디죠? 불광산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요?